저는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가고 있습니다. 어제 점심때 불국밥을 먹고 저녁에 캐러멜 마끼아또하고 아이스크림 와플을 먹고 와서 설사가 주룩주룩 나오더라고요. 근데 설사를 했는데 변기에 피가 빨갛게 꽉 차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거를 피라고 생각 안 하고 왜 대변이 이렇게 새빨갛까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. 근데 방금 또 설사를 했는데 피가 혈변을 본 거예요. 완전히 그냥 핏덩어리예요. 변이. 그래가지고 지금 놀래가지고 막 휴지에도 피 묻고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부터 계속 지금 배가 아픈데도 그냥 참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어제 저녁에 설사를 했을 때 그게 혈변이라는 걸 알았으면 낮에 갔다 왔을 텐데 이제 화장실에서 피 나온 걸 이제 눈치채가지고 지금 저녁 7시 39분인데요 지금 응급실에 가고 있어요. 대학병원 응급실 가면 또 많이 기다리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치질 수술했던 원정동 중앙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제발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걱정되네요. 배가 막 계속 사르르 사르르 아프면서 계속 막 항문이 계속 막 설사가 나올 것처럼 벌렁벌렁 하고 위가 찢어질 듯이 아프거든요. 지금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. 그래서 밤이라서 응급실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그 피라는 거를 눈치챘어도 낮에 일찍 다녀왔을 텐데 걱정입니다.